오늘이 풍둥축제가 있는 날이죠. 예, 마마. 청춘 남녀가 함께 어울려 노는 걸 나라에서 암묵적으로 허가한 날이건만. 이렇게 고래만 있자니 답답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밤을 꼴딱 세워서 놀았을 것을. 세월이 아쉬울 뿐이요. 지금도 정정하십니다. 그럼 우리 주상 몰래 남산에 갈까요? 풍둥축제는 거기서 봐야 제맛 아닙니까? 예? 농담이요, 농담. 하긴 우리 공주도 한창 때인데 풍둥축제 구경도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럼 공주도 데리고 우리 셋이, 아니 원자도 데리고 넷이 갈까요? 전하께서 하시면 어쩌시려고요? 오늘은 행궁에서 주무시지 않소. 만에 하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왕노름이라니요? 왕이 된다니 그것 참 불경한 놀이인 듯합니다. 아, 그저 술자리 놀일 뿐 전하를 욕보이고자 하는 뜻은 없으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라니요? 불경하니 더 재밌겠습니다. 당장 판을 벌려보시지요. 아, 역시 화끈하시오. 자, 그럼 신명나게 한번 놀아볼까나. 놀아봅시다. 자, 하나씩 뽑으시죠. 해봅시다. 자, 그럼 왕이 누군가? 날세, 내가 왕일세. 아이고, 하면 술래는... 제가 술래인 듯합니다. 첫판이님. 살살 봐드리게, 어? 에이, 즐겁자고 한 놀이에 봐주는 게 어디 있는가? 아, 어디 보자. 자, 술래는 듣거라. 나는 집착 광녀다. 이곳이 떠나가게 쩌렁쩌렁 열 번 복창하거라. 아, 에이, 그 복창 너무 심하지 않은가? 놀이는 놀이고 규칙은 규칙 아닌가? 자, 어쩌시겠습니까? 지금 집에 돌아가시겠다면 벌칙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일찍 돌아가시는 게. 이건 한양 귀수들 모두의 수치야. 견희야, 저 찾아본 적 있느냐? 집착 광렬하지 않소. 오라버니랑은 아무 상관없는 그냥 머리가 좀 이상한 처자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오, 언니. 다현이를 모욕한 건 우리 전부리 욕구인 거나 다름없어. 저 꼴사나운 계집한테 본때를 보여주자. 그럴까요, 그럼?
나는 술래가 아니요. 나 또 술래. 벌칙 내리셔. 에이, 긴장도 해야 되겠다. 두 사람 패 바꿔. 놀이는 놀이고 규칙은 규칙이라 하니가 누구시더라. 어명 받들게 싸움나이다. 아 이런 법이 어딨어? 내 이놈! 감히 어명을 거역하다니 엄하기 짝이 없구나. 여봐라! 당장 죄인을 포박하거라. 자, 잠깐만. 어명이다. 나라네 이게 어명이라 어쩔 수가 없네. 자, 죄인을 매우 치거라. 야! 미안해. 안돼요. 드디어. 아이씨, 장난하십니까? 야, 왜 주지 마. 저 선비님은 지난번 포청에서 뵌 분 아닙니까? 맞죠? 눈썰미 좋네. 근데 저 처자는 누군데 저리 거침없는지. 아이고, 또 월담을 하셨네. 아시는 분입니까? 아, 우리들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귀하고 높으신 분이지. 그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골로 돌아가시죠. 기왕 나온 거 풍등까지 날리고 가지 뭐. 정말 통제 불가 구제 불능이십니다. 뭐? 풍등을 날리시든지 마시든지 전 모르겠으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 가라 가! 누가 잡냐? 우리 좀 봅시다. 어물쩍 망신은 꼴뚜기가! 한양 규수대 망신은 백이나 시킨다며! 변사부님? 있으면 본인이 직접 올 것이지. 아래 것들이 시키다니 졸렬하구나. 뭐 아래 것들? 대체 뭘 믿고 이리 시간방을 떠는데? 정말 매운맛 한번 볼 테냐? 이게 어디서? 자.
한번 해볼 테면 덤벼보시든가. 좋아. 좋아. 들어오라! 이것들! 이네 어디 가냐? 까불고 있어.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기 계셨습니다만. 어찌 마마를 뵙고도 걸로 모시지 않았던 겁니까? 날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반드시 마마를 찾아야 합니다. 까지는 아직 꽤 됩니다. 계속 걸으시겠습니까? 도성 밖을 이리 한가롭게 걷는 보살을 언제 또 누려보겠습니까? 허니, 종종 이리 유렵을 나오시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과인이 한번 거동할 때마다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고 누가 되니 어찌 몸을 쉬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자손을 잃고 비통하게 울 것이든 제법 험한 일인가 봅니다요. 실수 없이 처리할 것일세. 마무리되면 두 배를 더 주겠네.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받은 만큼은 꼭 하는 놈입니다. 오라버니. 여기가 지 집 안방이라나? 야,
일어나. 일어나. 정신이 좀 드시나? 뭐야, 니들. 당장 이거 안 풀어? 내 장부 어땠어? 고작 그것 때문에 이 짓거리를 벌인 게냐? 어? 뭐 겸사겸사. 장부 어딨냐고. 빨랑 안 풀어? 알려주면 풀어주나? 말 안 하면 모가지가 날아간다.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되나? 너야말로 사태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장군 오차자도 그만이지? 이거 그냥 확! 반반한 얼굴에 칼집 좀 내줘. 그 칼 치우지. 반가운 얼굴 많이 보네. 현사부. 얘들아, 손님 맞이 좀 해라. 아니. 지라시를 만드는 자들의 소행인 듯 싶구나. 잘 간직하십시오. 또 잃어버리지 마시고. 자꾸만 눈앞에 안 된다.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철천지 왼수인데 말이야. 나한테 관심 있어? 사주 환자가 누구냐 물었다. 차라리 저를 치시지요. 칠한 칠각 같으냐. 또 골박 출입을 했단 말이냐. 전하께서도 그냥 넘기시기는 힘들겠습니다. 공주를 폐해서 인하여 뒤주에 가두어라. 내 옆에 어깨를 내두고